이스라엘에 요셉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셔서 늘 외로웠어요. 그때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 저는 왜 어머니가 없을까요? 요셉아, 넌 혼자가 아니란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이 너무 신기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을 하러 달려갔어요. 형, 형! 내가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 내 곡식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의 단이 절을 하는 거 있지! 진짜 신기하지!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시기하며 미워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아끼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기로 했대요. 우리 요셉을 저기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우물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살아난 요셉을 글쎄 형들이 노예로 팔게 되었어요. 그럼 저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 그래! 살아난 요셉을 글쎄 형들이 노예로 팔게 되었어요.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노예로 요셉은 엄청 힘들었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줄 믿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세요. 다른 노예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때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쟤 좀 봐, 힘들지도 않나 봐. 엄청 잘하는데? 힘들어하나 봐. 우린 놀자. 허이! 허이! 하나님 앞에서 허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불렀어요. 요셉, 넌 일이 힘들지 않느냐? 네,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너라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구나.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때부터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멋진 요셉을 좋아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꾀려 했어요. 요셉, 나 어때요? 나랑 놀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요셉은 당연히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나타난 보디발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매우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깜깜한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위한 사건을 만드셨어요. 꿈이 이게 뭐야? 아니, 나도 꿈이 보이네. 요셉, 꿈 좀 해석해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새들이 음식을 쪼아먹는 꿈이었는데 바로 죽게 되는 꿈이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의 세 가지를 왕에게 바친 꿈이었는데 3일 뒤 감옥에서 나가는 꿈이었어요. 꿈을 맞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기다려볼까요? 한편 애굽의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도무지 아무도 꿈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생각났어요. 아, 요셉! 도대체 아무도 내 꿈을 해석을 못하는군. 너희들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 꿈을 해석을 한번 해보아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대답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쩌고 숙덕. 그래서 이렇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애굽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인데 그때 미리 저장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꿈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요셉,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애굽 땅을 다스리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우와 친구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나 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또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요? 친구들,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왕의 꿈처럼 미리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준비한 애굽과 달리 이웃나라들은 배고픔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왔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희가 염탐꾼인지도 모르니 너희는 가서 남아있는 막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고향에 가서 남은 가족을 데려오게 했어요. 베냐민과 형제들이 돌아오자 요셉은 자신이 그 요셉임을 밝혔어요. 요셉, 미안하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와 후손들을 구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전달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시고 계세요. 아버지, 저도 후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언약을 계속 전달할게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 잘 보았나요? 요셉이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깜깜한 감옥에서도, 자신을 판 형들을 다시 보았을 때에도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격단이 저를 아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지혜롭고 형통한 축복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누려요.